지난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이 있었죠. 김용균 씨 5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5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24살 김용균 씨. 옅은 미소를 띤 사진 앞에는 그가 좋아하던 치킨과 햄버거가 놓였습니다. 엄마는 세상이 멈춘 것 같던 그날이 심장에 각인된 듯 잊히지 않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모든 것이 허무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우리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고주알 미주알 서로 말 섞으며 행복했던 지난날이 몹시도 그리운데. 하청 노동자이던 용균 씨의 목숨을 앗아간 컨베이어 벨트에는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2인 1조 근무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고 죄가 인정된 원하청 관계자들 누구에게도 실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추모객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김용균 씨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5년을 보낸 엄마는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아들 앞에서 다시 다짐합니다. 너에게 못 지킨 부모라 좋은 결과로 사과하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우리처럼 누군가 당하지 않도록 죽음을 막는 것을 꼭 해내고 싶어. 용균 씨를 기리고 추모하는 움직임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전면 시행을 미루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막을 수 있었던 참사로 가족을 잃었다는 같은 아픔을 겪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